네, 전국에 계신 토끼님들 안녕하세요. 2020 겨울 웨비나 당근아베베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웨비나 3일을 꽉 채워서 함께할 큰토끼 이상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전국구로 진행되는 겨울 웨비나 줌 덕분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300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데요. 잘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 손 흔들면서 화면 한번 켜보고 네, 손 흔들면서 한번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는 저 혼자 진행하는 거는 아니에요. 3일 동안 저와 함께 할 분이 계신데요. 무려 서울과 전주에서 이원 생중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전주에 있는 작은 토끼님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전주입니다. 저는 지금 전북지방회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토끼 김은숙입니다. 네, 지금 우리 알베퍼 친구들이 귀를 의심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뭐라고? 톡톡끼? 네, 여러분 잘 들으신 거 맞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친근하고 친구처럼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별칭을 정해보았는데요. 이번 웨비나 주제가 당근 아벨인 만큼 서로를 큰 토끼, 작은 토끼로 나누어서 부르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의 별명은 토끼님들입니다. 토끼님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학교를 넘어서 또 우리 지방회를 넘어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아베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웨비나가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여름 8개 지방회가 함께했던 웨비나가 이번에는 무려 13개 네, 지방회가 함께하는 연합 웨비나로 더 재미있고 더 감동적인 웨비나로 돌아왔습니다. 2020 겨울 웨비나 당근아베 얼마나 더 재미있고 감동적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전국에 계신 토끼님들이 저에게 막 텔레파시를 물음표를 네,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 뭘 하나요? 라고 궁금증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직 프로필 변경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설정에 들어가서 내 프로필에 한번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소그룹 번호, 그 다음에 지방의 이름 순서로 예를 들면 1조 경기남 이상혁 이런 순서로 본인의 프로필을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정 내 프로필에 들어가면 있어요. 네, 지금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거의 다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웨비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당근 아베프입니다. 당신 근처 아베프의 줄임말입니다. 아베프 여러분들의 2020년은 어떠셨나요? 나의 2020년을 돌아보고 서로의 2020년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아직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큼은 당신 근처에 있는 아베퍼들을 만나서 서로 공감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를 얻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토끼, 작은 토끼 함께하는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아베베 싱어송라이터 김성은 간사님의 토크 콘서트 마지막으로 두근두근 네, 소그룹까지 오늘도 알찬 순서가 준비되어 있으니 채널 고정, 본방사수 아시죠?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보신 적 있나요? 여주인공 미츠아는 언제나 붉은 실로 머리를 묶고 남주인공 타키는 언젠가부터 왼쪽 발목에 붉은 실을 감고 있습니다. 이 붉은 실은 만날 수도 연이 닿을 수도 없는 미츠아와 타키를 시공간을 뛰어넘어 만나게 해주는 복선으로서 영화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영화에 붉은 실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웨비나가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토끼님들, 이 시간 웨비나를 붉은 실 삼아 시공간을 뛰어넘어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당신의 2020년은 어떤 시간이었나요? 당신의 2020년은 안녕하셨나요? 우리들의 2020년에 이름을 붙여보는 시간입니다. 2020 너의 이름은? 네, 이제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넘어서 코로나 레드, 네,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잖아요. 간사인 저희들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전국의 토끼님들 역시 온라인 수업에 또 비대면으로 더 늘어난 과제 폭탄에 어디 갈 곳도 없고 참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계신 토끼님들의 2020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2020년 궁금합니다. 나의 2020년은 땡땡땡이다. 나의 2020년은 땡땡땡이다로 실시간 채팅에 지금 네, 바로 남겨주세요. 댓글 당첨되신 분께는 웨비나에서 작은 기프티콘, 네,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토끼님, 혹시 작은 토끼님은 2020년 어떠셨나요? 네, 2020은 땡땡땡이다. 저는 나의 2020은 종이 비행기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종이 비행기는 종이를 곱게 접어서 멀리 날려버리는데 그 목적이 있잖아요. 저의 2020년을 멀리 훨훨 날려버리고 싶어서 저는 종이 비행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마음 뭔지 아시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잖아요. 결국 저희도 연말에 수도권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결국 큰토끼 상혁간사님과 이렇게 떨어져서 이원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토끼님들은 어떠신가요? 토끼님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2020은 땡땡땡이다. 채팅창에 많이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댓글 많이 써주고 계시는데요. 댓글 쓰는 동안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서서울지방의 정예림 학생이 부른 예수님의 밥상이라는 노래입니다. IBP에서 나온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책 아시죠? 그 책을 읽고 우리 예림 토끼님이 직접 만든 찬양이라고 하는데요. 조금은 어둡고 위축되는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 풍성한 주님의 잔치를 소망하게 하는 고마운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예림 토끼님의 이 노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채팅창에 많이 남겨주세요. 네, 서서울지방의 정예림 토끼님의 예수님의 밥상 듣고 오셨고요. 국악풍의 또 신선한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사연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은 고집불통이다. 네, 매 학기 쉽지 않았지만 2020은 유독 자기 마음대로 말썽 부리기만 하고 여러모로 속썩인 1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서로를 응원했기에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산 호서대 충남 IDF 고마워요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코로나로 함께한 1년을 돌아보았을 때저 역시도 참 인생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이런 것들을 많이 저도 공감했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제 답은 없어도 또이 인생을 계속 살수 있는 힘이 공동체랑 함께 할때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사연을 읽어보면 저의 2020년은 막힌 돌덩이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속이 답답한 날들이 많았고 이런 날들 때문에 공동체 지체들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크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저도 참 공감이 됐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미안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이면에서 공동체 지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 또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실시간 채팅으로 한번 우리 2020년 토끼님들은 어떠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연이 정말 너무 많이 올려주셔서 제가 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리허설 때는 아무것도 없어서 외로웠거든요. 네. 다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소그룹이랑 이름도 같이 불러드려도 괜찮겠죠? 43조 충남 김준 토끼님이신데 나의 2020년은 대환장 파티.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공감이 되고요. 대환장 파티 맞는 것 같아요. 네. 26조 동서울 이선영 학생은 나의 2020년은 하나님의 따스한 눈빛이다. 되게 홀리한 친구인 것 같아요. 네. 부럽습니다. 네. 구조 대구 정민아 학생은 나의 2020년은 쉼이라고 적어놨어요. 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멈춤이면서 또 쉼. 네, 그런 시간들이지 않았을까. 네, 여러분도 혹시 공감이 좀 되시나요? 네, 몇개한번더 읽어보면요. 네, 재밌네요. 네. 37조, 동서울 황민정 학생은 2020년이 성적 루팡이었대요. 네, 성적 루팡. 네, 공감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네,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43조 경기남 김은양 학생. 되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네, 보면서 2020년은 환불받을 수 없는 옷이었다. 너무 슬프죠? 환불받을 수 없는 옷이었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더 읽고 싶은데 여기까지 읽도록 할게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통에 참여해준 전국의 토끼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어느 날은 나에게 고마웠다고 얘기해주고 싶어. 나에게라는 노래인데요. 코로나 상황이라는 어두운 시간을 헤치며 버티고 견뎌서 여기까지 오신 토끼님들께 1년 동안 수고 많았다고, 함께 이곳까지 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괜찮고 또 괜찮아질 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2020년 끝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처럼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한 소망 안에서 함께 연결될 것이고 함께 할 것이고 점점 괜찮아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의 주강사 김성은 토끼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콘서트를 통해 어떤 노래와 어떤 메시지를 펼쳐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성은 강사님 나와주세요.